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추억의 떡볶이를 김대석 셰프만의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후 시간 출출할 때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죠. 그럼 추억을 소환하게 하는 옛날 떡볶이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떡볶이 만들 때 맨 먼저 할 일이 이 떡볶이 떡을 물에다가 불려놔야 됩니다. 이 물은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떡볶이 떡 무게는 500g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3인분 양 됩니다. 물 200ml컵에 4컵을 부어줍니다. 800ml입니다. 중간 멸치 한 줌을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서 비린내를 제거한 겁니다. 보시면은 머리는 그대로 있고 똥만 따내고 돌린 겁니다. 그대로 부어줍니다. 이 멸치로 육수 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배웠냐면 한 15년 전에 강남역 가면은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 떡볶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배웠는데 이 멸치 이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끓어오르면은요 가스불을 중불로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7분만 끓여주면은 육수가 진하게 나옵니다. 대파 완전 가느다란 거 냉장고에 좀 있는 거 한 대 정도 되거든요. 두꺼운 것은 반으로 나눠 갖고 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쬐깐해 갖고 그냥 한 4-5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문점에서는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 매운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이 청양고추 사용해도 됩니다. 잘잘하게 다져줍니다. 어묵 2장 사용합니다. 어묵은 썰는 방법이 여러가지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썰어주면 됩니다. 이래 보면 모양이 좀 나거든요. 취향껏 썰어주면 됩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7분이 지났습니다. 제 역할을 다한 멸치는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불려놓은 떡을 넣어줍니다. 이 떡이 쫀득쫀득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밀떡이 아니라 쌀떡입니다. 가스불 세게 틀고요. 이 쌀떡은 확실히 맛있거든요. 근데 금방 퍼져보는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밀떡은 또 오래 가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취향껏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양념을 넣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고춧가루 3스푼.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고추장 만들었는데요. 이 고추장은 특별한 고추장이거든요. 이 고추장 만드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했으니까 꼭 시청해보세요. 3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추장을 이제 풀어주세요. 가스불은 중불로 맞춰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2스푼, 설탕 수북하게 1스푼, 물엿 3스푼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윤기가 번질번질해 봅니다. 설탕 물엿은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섞은 다음에요 아까 썰어 놓은 청양고추하고 대파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묵을 넣어줍니다. 어묵을 좀 늦게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먼저 넣으면은 퍼져 버리거든요. 삶은 계란 3개 준비했는데요 지금 넣어줍니다. 아따 옛날 떡볶이 김대석 셰프만의 비법으로 맛있게 졸이고 있습니다. 아따 떡도 그냥 마지막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묵이 좀 뿌려야 되거든요. 한 3분 정도 국물을 이제 졸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 졸였을 때요 2% 부족한 맛은요 미온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미온이 다 들어갔거든요. 미연 들어가면 이제 확실히 땡기는 맛이 나봅니다.
아따, 번쩍번쩍하니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옛날 떡볶이 아닙니까? 드디어 옛날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멸치로 육수를 내어 감칠맛을 주는 겁니다. 옛날 학조와 분식집에서 먹던 딱 그 맛, 너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드셔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맛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